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 계시죠? 오늘 역시 유동원 이사 함께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은성 연구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사님 좀 놀라셨죠? 제가 있어서. 아니요. 아니에요.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반가워 죽겠습니다. 코너가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제가 예전에는 저와 함께해서, 그죠?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네, 시간을 저도 통해서 아쉬웠습니다. 또 이제 여동생 거부 딴 얘기 하시고 틀림없어. 나 이거 안 믿을래. 네, 그래도 내용은 항상 훌륭한 내용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간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국하고 미국 싸우는 거본것 같아요. 네, 예.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3,250억 불에 대한 관세도 계속 좀 올릴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이사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되죠? 처음에 나왔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아마 글로벌 시장에 한5% 정도 빠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만들어지면 또 글로벌 증시는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한번 보시죠. 네. 중국, 미국 관세 품목 비교를 보시면, 지금 뭐 아직 중국은 이제 다 했고요. 거의 이제 할거다 했고, 그렇죠. 이제 미국이 남아있죠. 미국이 이제 제대로 한번 더 때릴 게 있는데, 3,250억 달러의 잔존 품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250억 달러를 때리는 것은 양면의 칼날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의 그럼 입장에서는. 미국도 안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보시면, 자, 여기 딱 답이 나오죠.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파란 바 차트인데, 남은 중국산 제품이 다 소비재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만큼 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상승할 거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계산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올 거냐 계산해 봤더니 0.5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중국이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죠. 안할못거할 아닐까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 연준이 우군이지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네, 이 물가 그건 상쇄가 상승률 될 것이다. 큰 문제 없이 계속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빨리 스탠스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누군가의 양보는 필요한데, 지금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시각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라면 중국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다 해결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뭔가를 뭘 북돋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라는 부분인데요. 자꾸 이거를 보고 있으면 왜 자꾸 옛날에 아편전쟁이 생각이 나는지. 뭐 아무튼 중국은 지금 자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내리죠. 이게 진짜 전면전으로 가서 정말 뭐 싸우고 막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간다 그렇게 보면, 예, 미국도 많이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겠죠. 피를 철철 흘리게 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죽을 수 있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그러면은 더 뭐 급한 건 중국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 보고 빨리 스탠스 바꿔 이렇게 얘기해봤자 네. 그게 들어줄까요? 네. 트럼프 스타일과 또 지금 요즘에 제가 저는 그 방송을 미국 방송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 CNBC, SBS, CNBC 방송들이나 뭐 아니면 블룸버그 방송이나 쭉 보면 틀면은 이제 미국 배싱, 미국이 중국 배싱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거기서 펀드 매니저들도 뭐 대부분의 다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제대로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경우라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중국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나오느냐 좀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중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6.4%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뭐 우리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보시면은 이제 6.4% 중에서 65.6% 그리고 또 1.5%가 사실 순수출인데 네, 네, 네. 이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순수출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네.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내수시장을 키우면서 내수시장을 커버하는 게 국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커버하게 만들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 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자신 만만해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혹시 환율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환율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왜냐 이 환율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이 환율이 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버리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내수시장을 키우는데 수입을 줄이긴 줄이고 있는데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외부적으로는 보면 이제 환율의 문제가 좀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네. 문제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치리안이 되냐 마냐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중국 내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네. 뭐 이런 금융 건전성은 괜찮은가요? 사실 그 안에서도 얘기가 참 많았었잖아요. 네. 그림자 저희가 그렇고. 네. 뭐 중국을 벌써 2011년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거의 8, 9년째 들여다보는데 지금만큼 제가 생각할 때 좀 걱정스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예, 중국발 금융위기 안 터진다. 네. 예, 그 얘기 해드렸고 또 지금도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당장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강경론을 가면 갈수록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써먹을 총알들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냥 막 쏘다가 네. 이제 끝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씩 뭐 써야 어디를 되는데. 맞출 수도 없이 그냥 다 소진하게 된다. 이게 문제고요. 네. 그게 왜 강경론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아주 빠르게 지금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환율 더 이상 절하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환율이 절하될 때 외환 보유고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냐면요. 1년만 해도 1조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들고 있던 금액의 4분의 1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그리고 나서 안정적으로 지금 3조대를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방금 또 이 환율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습이 또 나와버리면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2조 달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네. 제가 이제 운용을 어드바이징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반짝 뜰 거예요. 네. 자, 이때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외국 자본들은 만약에 전쟁을 간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전쟁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돈 안 넣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감안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대외 부채가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빠르게 늘었네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6년에 1.3조 달러인데 지금 벌써 2조입니다.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3조의 외환보유고를 들고 있고 대외부채가 2조니까 1조나 더 들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성장도 안 되고요. 또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무슨 GDP 성장률이 6.5%입니까? 그거는 뭐 거의 그냥 꿈꾸는 건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버티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21년에는 예, 끝난다. 네. 버티는데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 정도의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버티면 끝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끝. 네. 그렇군요. 예. 네. 뭐 앞서 지금 그림도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대율과 네. 님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 있는데 요거는 네. 지금 내부적으로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있고 금융 건전성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어떤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시간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아 2년이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강경론을 자꾸 쓰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이게 순이자 마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부실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화웨이가 정말로 진짜 해외 매출이 빵이 된다. 자 그러면 화웨이 망하죠. 자 화웨이가 망하면 부실채권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들이 네.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이 2%의 님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왜 버티냐면 아직까지 그래 우리 돈 많으니까 네네. 예대율이 72%밖에 안 되니까 얼마인지 내가 대출해줘서 커버해줄게 라면서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거품 한번 만들고 예, 장렬하게 전사하는 시나리오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입니다. 나라는 계속 가야죠. 네. 가야 가는데요. 한순간에 거품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그게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중국의 사정과 지금 왜 중국이 이렇게 버티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예. 그쵸.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쓸 카드가 남아 있다. 그죠? 중국이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총알을 막 장전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 내리죠 양쪽에서 또 재정도 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빠지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빠르게 안 빠지니까 결국은 부양을 하면서의 증시가 매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주식을 팔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한 결국은 승자가 누군지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승자는 미국이니 미국 투자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된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테니까 이때는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을 골라내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은성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재 주식에서 다 빠져나오세요라는 말씀 아니라고 말씀 포인트로 하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위너가 누가 될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글로벌 경제 체계가 어디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라라는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 종목과 어떤 종목이 필요한지 자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런 장세에서 추천드릴 종목을 네 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 대표 그룹 빈그룹입니다. 이제 베트남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제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약간 탑다운으로 볼 때도 지금 베트남에 일단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아시는 상황이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의 제한도 좀 해제하고 또 베트남 지수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투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그룹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베트남 시총 전체 20%가 넘습니다. 저는 베트남 갔다가 이사님
또 같이 들어주세요. 네, 네. 자랑하는 거니까. 아, 예, 예. 예. 베트남 빈펄, 예. 예, 리소트, 그리고 예.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예. 온갖 부동산이 뭐니 다 빈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맞군요. 것처럼 예.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최근에 네. 뭐 핸드폰, 자동차까지 만드는 다 하는 정말 베트남 대표 기업이니 베트남에 투자를 딱 하나 한다면 이제 이 기업을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펄, 그러니까 그 대안주로서 일단은 베트남을 보셨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빈을, 빈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이제 빠르게 짧게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유명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인 소비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자 결제 쪽에 좀 저희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관련된 개별 종목이 이제 모두가 아시는 아멕스 카드의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예. 이 기업도 이제 굉장히 최근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한 그런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되고 관련 이제 ETF도 아이페이라고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결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과 ETF를 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은 네. 이제 저희가 항상 유망하게 보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클라우드는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심 기술이 될 거고 AI든 모든 기술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기업을 좀 골라내시기 어렵다면 이제 이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SKY와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예, 급하게 네.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좀 당황했어요. 시간 때문에, 네. 시간 때문에 예,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네. 예. 예. 아니에요. 한 조금 더 충분히 남, 네. 충분히 남겨주셨거든요. 예, 예.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저도 많이 들어본 일단 빈이라는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ETF를 빼놓고 미국 기업 한 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베트남 쪽에 사실 네. 대체 지역으로 보면은 인도 쪽도 얘기하고 베트남도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베트남 쪽을 더 좋게 보시는 네. 거군요. 왜냐하면 보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훨씬 친근감이 가는 쪽이고 또 여행도 그쪽 많이 가시고 인도 여행 다녀왔다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내가 가본데 투자하시는 맞아요. 게 마음 네. 편하시지. 네. 예, 인도보다는 제가 볼 땐 베트남이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빈 그룹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현송 연구원이 얘기했던 내용처럼 네. 저희는 이제 미국 쪽을 보는데 결국 미국은 왜 미국이 여기에 승리하느냐? 결국 미국 소비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시장. 미국 네. 소비시장이 전 세계 소비시장의 절반. 그죠? 그리고 미국 소비시장이 중국 소비시장의 3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멕스와 이 아이페이 이 두 개가 다 전부 다 모바일 결제. 그렇죠. 네, 모바일 그래서, 시장 성장. 그래서 이런 관련된 소비. ETF와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금은 클라우드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연결시키는 부분. 뭐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이랑 연결이 되든 뭐 공동체계로 연결이 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꼭 필요한 산업이 되어버렸고 이 부분의 성장은 굉장히 크니까 또 관련된 스카이라고 해서 예, 이 클라우드 관련된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종목들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윤정 연구원님이 워낙 배려를 시간 배려를 추가적으로 더 좋은 말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어서 국내에서 좀 답답했던 마음들을 보다 좀 밖으로 나가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사님 뭐 더 네. 필요하시죠? 아니요. 그 네 개 종목을 다 같이 모아놓은 게 있어서 한번 띄워보시라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너무 예, 빨리 예. 넘어, 아까 넘어가가지고 네.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그래서 아멕스, 빈, 그 다음에 아이페이, 스카이. 네. 네.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참 훈훈하군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과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동원 이사 그리고 지은성 연구원 함께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